안녕하세요. 설악포파우스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에게 오리 사바끼 생식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요. 지금 물에 핏물을 좀 빼고 식초로 소독 중에 있습니다. 한 마리씩 아이들 나와서 먹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오리 사바끼는 이렇게 목뼈서부터 갈비뼈 있는 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제가 물하고 식초에 한번 소독을 한 상태고 장군이부터 들어와서 먹을 겁니다. 이 크기는 이렇게 목뼈서부터 이렇게 봐도 제 주먹 이렇게 아이고 주먹이 안 나오네. 한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굉장히 커서 대형견, 이 소형견 먹을 양은 아니고 대형견들이 이제 가끔 뭐 사람들이 삼계탕을 먹던지 장어를 먹던지 그런 개념으로 몸보신하게 아주 좋죠. 근데 아시겠지만 장군이는 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요. 저한테 오기 전에 견주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뭐 초코파이하고 뭐 짜장면, 만두 이제 이런 사람 먹는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썩은 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큰 거를 주면 장군이는 못 먹어요. 그러니까 장군이만 제가 요걸 조금 잘게 썰어서 줄 건데 그런 과정들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이는 잘게 썰은 거. 장군이 이거 뭐야 빨리 아빠 먹는다 장군아 장군 장군이 괜찮아 그래. 장군 이번엔 말리가 먹을 차례입니다. 말리 앉아 말리 앉아 말리 앉아 빨리 다 먹었습니다. 이제 다음은 해리 차례죠. 여기 밑에 바닥도 치우고 해리 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번엔 해리 차례입니다. 해리 앉아. 요거는 코코가 먹을 차례입니다.
그 맛좀 보고 할게요. 볼상 없어. 이제 볼상 없어. 이번엔 두 사람이 먹을 차례입니다. 또 소독한 거 새로 갖고 와서 약간 조각을 내주고 있어요. 두 사람이 먹는 모습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 와중에 우리 쓰자는 저기서 얼굴만 빼꼼 내놓고 뭐 먹나 보고 있죠? 두산이는 완전히 하나를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. 참 잘 크고 있어요, 두산이.
세라는 잘 못 먹거든요. 그 세라는 다시 토막을 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세라 기다려. 기다려. 잘 먹어봐, 먹어봐, 잘 먹어. 맛있어. 오늘 잘 먹네. 아이, 세라도 잘 먹었어. 앉아. 아이, 앉아. 기다려.
벌써 먹었어. 형이서 형이 앉아. 형이 앉아. 형이 앉아. 어, 사랑이 손. 사랑이 사랑이 손. 사랑이. 어. 네, 평상시 순서하고 틀리게 장군이를 따로 주는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군이가 두 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장군이의 그 어린 시절은 제가 모르죠. 그 전 견주님이 그걸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군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장군이 어린 때 사진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보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요. 뭐 장군이한테 만두를 먹이기도 하고 초콜릿도 먹이고 이게 그랬었더라고요, 어렸을 때.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가 저한테 올 때부터 사실은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.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치아 상태가 지금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아까 뼈 같은 경우에 먹을 때 아무래도 좀 치아 상태 좋지 않다 보니까 힘든가 봐요. 그래서 그 먹는 걸 거부했거든요. 그래서 장군이는 따로 이렇게 간 고기 간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이가 그 별도로 먹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군이의 흑역사를 예, 말씀드렸습니다. 장군이 앉아. 이거 먹어. 이거는 장군이가 잘 먹자. 장군이 봐봐. 앉아 빨리 먹어. 정신 딱 주고 안 줄게. 장군이는 이제 아무래도 부드러운 음식이나 간식 위주로 줘야 될 것 같아요. 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장군이가 절대 기죽거나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맏이니까. 저것도 좀 해동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조금 딱딱해요. 근데 제가 딱딱한 거는 좀 먹을 때 조심스럽죠. 장군아 이거 먹어야지. 장군아 뒤로 가. 이거 빨리 이거 먹어야지. 장군 이거 자 이렇게 떨어졌잖아. 장군이 치아만 그렇지 뭐 다른 데 건강 상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차분해지고 듬직합니다. 아무래도 먹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죠, 장군이는. 이렇게 해서 설아퍼파우스 아이들 오늘 오리 사바끼 등뼈쪽 장군이의 간고기까지 해서 모처럼 낮 시간에 간식으로 포식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장군이 다 먹었네. 가자. 이제 빨리 편집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.